순정 프론트 스피커 분해 방법입니다. 우선 분해를 하기 위해 이 사이에다가 리무버 같은 걸 집어넣고 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올라오죠? 필러 탈거 없이 분해가 됩니다. 스피커 분해가 됐죠. 자, 그리고 저기 보이는 우선 주먹 드라이버. 주먹 드라이버가 없으면 더 얇은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풀어줍니다. 나사를 다 제거했으면 스피커를 분해해줍니다. 여기 보면 순정 잭이 있죠. 잭을 이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분할을 분리를 해줍니다. 스피커를 교환할 스피커를 장착해 주는데 갈색이 플러스이고 하얀색이 마이너스입니다. 각각 선에 맞춰서 물려주고 조립을 해주면 작업이 끝납니다. 뚜껑을 닫기 전에 소리가 잘 나오는지 확인해보고 뚜껑을 닫아주면 작업이 완료됩니다. 잭을 분리할 때는 여기 홈을 눌러서 분리를 해주면 간단하게 분리가 됩니다. 자, 분리가 됐고요. 자, 그러면 주수석은 검정색이 플러스 노란색이 마이너스입니다. 각 선을 잘 연결해서 스피커를 운전석과 같이 동일하게 조립해주면 작업이 완료됩니다.